이게 이 팔이잖아. 팔을 이렇게 굽히게 되면 이게 굴곡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죠. 근데 수박은 들숨하고 지식, 그다음에 날숨, 이게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호흡하고 이 동작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숨을 들숨하고 지식한 상태에서 굴곡에 최대한 점차적으로 힘을 더 주는 겁니다. 더. 그 다음에 날숨 후 풀어주고, 여기도 힘을 풀어주고, 자, 그 다음에 다시 들숨해야 되겠죠. 들숨하고 그 다음에 숨을 멈춰서, 그 다음에 이 복압을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신근이죠. 팔을 펴는 거. 팔을 펼 때는 상한 삼두근이나 이런 어깨 쪽. 그다음에 이저어 흉근 쪽에서도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쓰입니다. 그래서 편다. 더. 근데 이걸 한 번에 펴지 말고 더 숨을 멈춘 상태에서 합니다. 더 편다. 더. 이렇게. 그 다음에, 숨을 내쉬고, 그다음 힘 빼주고, 다시 숨 들이마시고, 지식, 숨 멈추고, 당깁니다. 이거 숨을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. 점차적으로 이 저기 힘을 점차적으로 더 주고, 그 다음에 내쉬고. 자, 팔에 이숨 쉬는 거하고 이게 어렵지 않 아니 아니니까 이게 되면 양쪽에서도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역호흡 하는 거예요. 멈추고 그 다음에 팔을 굵은 당기는 거. 더 당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,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, 이쪽 굵고 냈으면 이제 신근하면 되잖아, 그죠? 그렇게 팔 하나부터 하고, 그 다음에 양쪽 팔도 같이 해보고, 그 다음에 우리 몸 앞에 몸을 이렇게 할 때는 굵어라 생각하고, 쉽게 뒤로 이렇게 펼 때는 동쪽에 있는 배근은 싱글이라 생각하세요.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, 앞쪽에 있는 굵은을 수축. 이게 점차적으로 힘을 더 줍니다. 숨을 멈춘 상태에서 더 주는 거예요. 내쉬고, 다시 숨 들이마시고, 그 다음에 지식 상태에서 어떻게 등을 펴면서 등 뒤쪽 허리 쪽부터 해가지고 기립근부터 해가지고 수축을 하는 거예요. 힘 준다는 거, 근육 힘 주는 거는. 이 뒤쪽 힘을 줍니다. 그렇게 해서 사지 팔 들숨한 상태에서 숨 멈추고 당기면서 점차적으로 힘을 증가 지식 상태입니다. 그 다음 내쉬고, 그 다음 숨 멈추고, 숨 들이쉬고 멈추고, 그 다음에 내쉬면서 점차적으로 힘주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최대치까지 갔으며,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힘 빼주고, 그렇게 반복하고, 양쪽 손, 그 다음에 앞쪽, 그 다음에 등 뒤쪽, 뒤쪽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다리도 하면 됩니다. 다리를 할 때는 누워서 해도 되고, 이 연습이니까, 그죠? 이 트레이닝이니까, 그렇지 않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데, 굽힌 상태에서, 자,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,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었습니다. 자, 굽힌 상태.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어서 멈추고, 내쉬면서 더 힘주라고.
또 다리를 펴면서 최대 치까지 더 주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다음에 내쉬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굽힌다. 또 여기에도 다리를 굽힐 때 관계되는 근육에 점차적으로 수축하면서 힘을 주는 걸.